그 자네가 지금 고3이라고? 이게 17살인가? 아니요, 19살이요. 많은 거는 18살. 신세계 백화점에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았다고? 네네. 시흥에 있는? 네네. 주말에 아르바이트하고 어떻게 그 돈을 모으지? 공휴일에도 나와가지고 꾸준히 이제 그 돈을 계속 모았어요. 5월달에 이제 엄마한테 그 돈을 보여드렸어요. 이걸로 컴퓨터를 사고 싶다. 원래 제가 컴퓨터가 있긴 해요. 그 컴퓨터가 이제 6년 전에 샀던 컴퓨터여가지고. 대학원 붙었다고? 네, 대학원 붙었습니다. 뭐지? 그 한호촌이라는 음식점에 음식 전문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음식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네네. 주말 알바에서 컴퓨터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아, 대학원 쪽에? 내가 알바. 아, 종이만 빼서 한번 사주세요? 이게 네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건 알겠어. 자네 얼굴을 보니까 거짓말 하거나 어디 핀더드 갖고 돈 모은 것 같지는 않네. 돈을 버는 건 법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예. 그건 일정은 알겠는데, 19살, 18살에 2만 원 컴퓨터 사놓고, 네. 6개월 있다, 1년 있다 후회할 수도 있거든. 그래, 순수하게 용돈을 모은 것도 알고, 네가 보송을 해서 모은 것도 알겠다. 그리고, 야, 이거 명분이 없네. 계약은 안 할 거다. 계약은 안 하죠. 부품만 내가 써주도록 할게. 하지 말하지만, 컴퓨터를 사고 싶으면 부모님하고 같이 와야 돼? 야, 아저씨 몇 개 좀 물어보자. 네네. 얼굴 나와서 상관없다겠지? 네네. 네 나이가 가면 2003년생이가 2월? 17년밖에 안 됐네, 태어난 지가? 네. 17년하고 지금 몇 달 됐나? 7년 한 6개월 정도 된 거야? 네. 17년 6개월인데 네 지금 돈 얼마 모아놨냐? 지금 2대 하고서 10금을 모았습니다. 대학교 등록금도 모아놨다고? 네, 그건 이미 다 내보냈고 한 500? 그 정도 값을 해서 500만 원을? 아, 합쳐 700만 원을 모아놨는 거야? 네네. 용돈도 꾸준히 모았고. 아, 이게 용돈도 플러스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네가 버는 거는 얼마? 제가 본 게 아마 여기서 600 정도 나왔어요. 600만 원 네가 버는 돈이고? 네. 제가 작년에는 추석까지 했어요. 주말이나 이제 평일에는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근처에 있는 치킨집에서도 일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거야? 네네. 지금은 돈가스집에서 돈가스 튀김을 제가 먹고. 그거 이때부터 하셨어? 네네. 현직 자격증 있지? 현직 자격증은 아직까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한호전이라는 데여가지고 특성학교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자격증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기초적인 거를 배우고 내년부터는. 야, 일찍 꿈을 잡았네? 네,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부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공부? 네, 이제 음식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요리에서 행복을 해서 가족들 대해서 허락을 했어요. 20살에 네 목표가 뭐고? 20살부터는 이제 자격증 공부부터 꾸준히 해서 자격증 3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따야지 거기서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 군대 안 간다겠지? 네네, 군대는 못 가. 그럼 30살에 목표가 뭐예요? 30살에 목표는 일단은 신라 호텔 쪽에 있는 베이커리 쪽에서 이제 취직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꾸준한 경력과 월급을 모아서 신라 호텔 베이커리 오케이. 40살에 이제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독립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 이제 커피나 이제 베이커리 쪽으로 가게를 찰 생각이고요. 아저씨 동호지 좀 갔다 올게. 내가 시도다 드리고 올게. 일곱 분이 하나 남았다. 아까 하나 취소해가지고. 하나 쓰는데 한 개 남았어. 필요하다. 지금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원래 어느 정도는 제가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작년부터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이건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일단 자격증만 따도록 하자. 훌륭하다. 오랜만에 훌륭한 청년이 왔네. 서른 살까지 꿈은 꼭 이루어보도록 해라. 대학을 다니면서 한다는 것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네. 그럼 지금도 신세계 백화점 있다고 그랬나? 네. 돈가스가 그 미식집입니다. 아, 밑에 그 푸드코트 있는 데서? 네. 야, 하루 종일 그 돈가스 냄새, 기름 냄새 맡는 게 보통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살가졌어요. 돈가스 기름 냄새 많이 맡으면 밥을 못 먹어. 아, 진짜. 거의 이틀에 한 끼? 네. 사람들이 그, 어느 유명한 돈가스 사장님 보고 네. 막 이야기 하시는데, 그 돈가스 사장님 되게 뜨게 많았잖아. 네네. 나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튀김만 대여섯 개 먹어도 느끼해가지고 막 두께를 건드는데, 예, 컴퓨터 가지러 오셨나요? 하루 종일, 그래, 자네는 주말에만 하겠지만, 거기 사장님들은 이제 계속 튀김 튀기잖아. 네. 나도 음식점 중에서 돈가스 가게가 최고 힘든 것 같아, 거기 가는데. 정말 힘들다. 지금 엄마들이 명절에 한 이틀 하루 튀김만 튀겨도 며칠 동안 니글니글거려가지고 딴 데 먹는데 이런 차이로 그 직업을 한다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이다. 맛있나? 네가 하는 집에. 맛있습니다.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요? 아니요. 일반 고등학교요? 네. 일반 고등학교에서 요새 너처럼 이렇게 이런 진로를 좀 색다르다고 해야 되나? 좀 이런 진로를 찾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 네, 많이 있습니다. 요새 대학 안 가려는 친구도 많지? 네, 대학을 안 가고 오히려 기술 쪽으로 가는 친구도 많이 있지. 옛날처럼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건 많이 줄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구에 나와도 요새 취직이 어렵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카이스트를 빼더라도 서울대, 연고대, 한양대, 중앙대 얘기만 해도 1년에 2만 명, 3만 명이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는데 취직을 한다는 게 뭐 최고의 가치는 아니긴 하지만 군대를 안 가는 게 자네한테는 큰 피해구나, 그지? 네. 자네가 어디가 아파서 어떻게 아파서 안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안 가는 거라고 축하한다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시간적인 면에서는 참 분명히 봐봐 지금 태어나서 17년 6개월밖에 안 자란 친구들이
40살, 50살까지 최소 10년, 20년 후에 계획을 짜고 이렇게 있는데 막 연론이 뭐니 하면서 오늘 버는 돈은 내일 다 써야지, 이번 달에 버는 돈은 다음 달에 다 써야지 지성이 풀려. 이게 참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연론이 뭐니 내용은 기업의 마케팅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써야 자기들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한 번뿐인 없는 인생 막 쓰다가 죽으세요 하면서 퉁퉁퉁 쓰다가 뭐 서른 살 되고 마흔 살 되면 어디 연금이 나라에서 퉁퉁 나오나? 막 그런 건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업적인 마케팅에 넘어가가지고 그게 플렉스 해버렸어. 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간도 그렇게 하고, 내 젊음의 시간도 미래를 위한 노력보다는 지금을 즐기는 데 쓰는 게 뭔가 더 트렌디한 것 같고 플렉스한 것 같고 그렇게 갖고 하는데,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사람이 서른 살까지 살 수도 있고, 70까지 살 수도 있고, 80까지 살 수도 있잖아? 나는 29살까지 못 살 거야. 29살 이후의 세상은 아주 어두운 세상이 아닙니다. 29살 이후의 세상인데, 29살 이후에 10대나 20대만큼 정말 멋지고, 계산인가요? 아, 이쪽에 주세요. 최소. 들어가. 중요한 시점에 말을 다 떠나갖고 뭔가 말을 못하게 찾아먹고 하는. 굉장히 축하하는데, 이 마음이 계속 가기를 좀 바라본다. 중간에 흔들리거나 깨지지 말고, 보시는 분들, 뭐,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고, 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고민하지만, 얼마 보시는 분들. 축하합니다. 오늘, 니랑 내랑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해서, 니가 혼자 와서 컴퓨터 산다고 한다고 해서 절대 안 되시면 안 된다. 오케이. 감사합니다.